아니나 다를까 사료를 보고 흥분한 녀석. 얼른 주세요. 아, 좋아요 좋아요. 엄마 먹자. 가자 가자. 드디어 말로만 듣던 녀석의 별난 모습. 개봉 박두가 아니네. 엄마 먹고. 너 좀 전까지만 해도 사료 보고 좋아했잖아. 뭐 화가 난다. 얘가 갑자기 왜 이런데야? 으르렁 대죠. 네. 안 먹네요? 네, 이제 제가 이제 시동을 걸어줘야지 먹어요. 네? 시동? 시동이요? 그 무슨 얘기예요? 아니 밥 먹는데 시동이 웬 말이람? 잠시 후. 얼른 먹어. 응? 어? 보라, 엉덩이를 쳐주자 먹기 시작하는 어머? 녀석. 먹네요. 이제 먹네요. 이게 뭐야? 그러기나 말이요. 아이고, 아. 그럼 이 녀석의 별난 습관이라는 게 바로 차 시동 걸듯이 엉덩이를 딱 쳐줘야지만 어머. 밥을 이제 먹기 시작해요. 안 치면 안 먹어요. 저는 엉덩이를 쳐줘야 밥맛이 돈다고요. 어머 어머. 지금껏 숟가락으로 또 먹여줘야 먹는 녀석이 있었는가 하면 왼손은 절대 거부. 오른손으로 주는 음식만 먹는 녀석도 있었는데. 신기하죠. 아, 정말 신기했어요. 엄마 엉덩이 엉덩이 좀 좀 쳐주세요. 쳐달라고. 순간 포착 20년 만에 사인이네, 엉덩이를 사인. 쳐줘야 먹는 녀석은 네가 처음 맞네. 맞아. 오늘 쳐줘야 되는 거예요? 아, 매번 매번 저려야 돼요? 아 그런데 이 녀석은 밥을 먹으면서 엄마는 왜 자꾸 쳐다본대? 또 쳐다봐. 엉덩이 좀 쳐달라고요. 쳐달라고 쳐다보는 거예요? 네네네. 아... 야. 그러니까 밥 한번 먹고 엉덩이 한번 때려달라 뻔뻔하게 요구한다는데. 맞아야 먹네요. 맞아야 참말로 먹는 게. 특이한 녀석이로세. 아 그렇게 먹으면 밥맛이 좀 다르니? 그럼요. 얼마나 맛있다고요? 만약 엉덩이 쳐주던 엄마가 자리를 뜨면 안 먹어요? 아이고,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혼자 어떻게 먹으라고요? 어머님이 계속 쳐다보는데요? 네, 내가 이제 시동 걸어달라고. 밥 빨리 먹게 해달라고. 먹고는 싶은데. 급기야 단식 농성에 들어간 녀석. 아, 뭐. 아이고 얘 이러다 날 새겄네. 사료를 앞에 두고 저렇게 입는다는 게 불가능할 텐데. 저는 못하겠어요. 빨리 먹어달라고. 엄마 빨리 먹여줘. 참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뭐이 녀석은 어찌 된 게 건드려야 먹으니 진짜 별나다 별나. 아 신기한데요? 왜 매번 그러죠? 한 번씩. 다른 데를 치면 안 먹어요? 예, 다른 데는 안 먹는 것 같아요. 허리를 만지면 안 먹어. 예. 안 먹어요? 안 먹어. 맘만 먹어. 꼭 엉덩이를 엄마, 때려야. 지금 뭐 하는 거? 맘만 먹자.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이, 맘만 먹자. 그거 말고 거기가 아니잖아요. 맘마. 아우, 밥 먹기 힘드네요. 여기 여기 엉덩이 엉덩이. 녀석이 원하는 건 오직 엉덩이란 말씀. 아 신기하네요. 저게 칭찬받는 네. 기분인가요?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. 담당 PD가 시도해 보자. 키 먹어. 오 먹네요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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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먹네요. 누가 해도 잘 먹어요. 남들이 쳐도 먹는 거예요. 아유 아저씨 한번 팔지 말고 치던 거 마저 쳐야죠. 또 한 번. 먹어 먹어 먹어. 어머 신기해요. 엉덩이를 누가 치는? 손이 아닌 어떤 물건이든 엉덩이만 쳐주면 되나 봐. 이렇다 보니 녀석이 밥 먹는 동안에는 꼼짝 없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아주머니. 이게 매번 해야 되네요. 그렇죠. 매번. 야. 네,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이렇게 내내 이렇게 먹었어요.